탈락, 탈락이야, 나나. 학생은 졸리나나 원숭이 느긋 탐 50%, 귀여움 30%, 짓궂음 20%를 전혀 표현해내지 못했어, 나나. 조아 교수 나나님, 전 최선을 다했어요. 원숭이 연기는 너무 어렵다고요. 정말 실망이군. 배우를 교체해보자. 원숭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연기라도 소용없어, 나나. 조아 교수 나나님, 여기 있는 후보 배우들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군요. 자질은 충분해 보이네. 나나나, 부디 날 실망시키지 말아줘. 요괴 기공은 용인가요? 아니면 원숭이? 원숭... 아니, 조화 교수 나나야! 미스터 레카한테 캐스팅되다니 정말 부럽다. 프로 감독의 안목을 믿어주시죠. 배우 여러분, 대본 준비하시고 교수 나나님에게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작품은 늘 간결한 법이지. 그럼 배역을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주인공인 용자 원숭이는 미스터 레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나나, 조금 전 학생의 연기는 정말이지 실망스러웠어. 괜찮아요. 이 적극적인 배우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보자고요. 다음으로 용자 원숭이를 이끄는 현자 원숭이는 단항 배우님. 제 생각엔 단항 배우님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편한 대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악당 스트레스 마왕은 어디 보자. 당신이 좋겠어요. 슈퍼. 모순된 악당을 연기하려면 깊이 있는 연기력이 필요하고 대사를 자유롭게 치려면 능숙한 스킬이 필요하죠. 이 어려운 배역을 맡을 사람은 배우님뿐이에요. 잠시만요. 그럼 소희는요? 아, 미안합니다. 각본에 있는 배역은 다 나눠서 말이죠. 하지만 내레이터가 빠질 수 없는 법.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은 라파 배우님뿐입니다. 이 위대한 닌자레인저에게 주어진 역할이 고작 내레이터인가? 뭐...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시죠. 조 감독의 카메라가 찍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군요. 신인 배우, 준비는 됐어나나? 그럼 어서 무대로 올라와. 미스터 레카, 어서 촬영을 준비하세요, 나나. 배우님들 준비하시고 3, 2, 1 액션! 휘황찬란한 꿈의 땅, 으리으리한 학부, 성대한 축제의 마귀, 곧 오르리! 잠깐만, 학생, 뭘 읊는 거지, 나나? 이건 닌자 진원입니다. 인력이 담긴 주술을 읊으면 영상이 100배는 더 다채로워질 거예요. 왠지 처음부터 믿음이 안 가는 학생이더라니. 됐어. 졸리나나 원숭이 외 다른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계속하죠. 사람의 마음은 요괴를 낳고 연애는 조토가 되며 웃음이 울음으로 변하자 지나가던 협객이 돕네. 내가 대사할 차례야. 거만한 말을 떠올려보자. 내가 왔다. 이런 같은 학생들아! 내가 이 총이적기 아카데미에서 욕을 퍼부어주마! 불합격! 너무 성스럽잖아요! 나나! 불합격! 용감한 원숭이는 캠퍼스를 구할 영웅이라서 그렇게 약해 빠진 나나 소리를 내지 않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나!
가렴치한 요괴가 독사를 퍼붓자 협객이 검을 뽑아들고 요괴와 승부를 펼치네. 나나! 나나! 또 틀렸어! 아직 마왕을 쓰러뜨릴 힘을 얻지 못한 원숭이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지?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나... 내가 대사할 차례야. 원숭이를 모욕하는 말을 해보자. 이런! 여기선 하지 말라고! 아, 대란신이시여! 선인의 악랄한 저주보다 끔찍해! 불합격! 한 번만 더 욕하면 합칙 위반으로 간주하겠어! 나나... 패배의 굴욕을 당한 협객은 슬럼프에 빠지자 곧 대사가 현인의 당부를 가지고 찾아오네. 나나나나 학생은 지적할 만한 부분이 없군. 다음 대사. 다낭 고생이 많아. 협객은 마음속에 자원을 새기고 빛바랜 보검은 검광을 뿜어내네. 어제의 패자는 다시 기운을 내고 다시금 건방진 악당을 토벌하리. 또 내가 대사할 차례야. 이번에는 원숭이를 도발하는 말을 해야 해. 지난번에 그 나 아니야? 또 하려고 왔냐? 이런 나 같은! 이 기세는 은총수라 전화도 언어를 봉인당하기 전엔 귀공처럼 용감 무쌍했지. 효양이라군 전혀 찾아볼 수 없군. 불합격! 나나... 불합격이야! 미스터 레카, 촬영을 중단하죠. 이 학생들은 원숭이를 연기할 재능이 전혀 없네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학생, 세상에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 제발요! 미스터 레카의 영화에 출연하는 건 제 꿈이란 말이에요. 기악 견습 닌자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괜히 트집을 잡는 쪽은 귀공이죠. 학생이 점수를 주는 교수나나요? 아니면 저 학생에게 일을 주는 감독이라도 되나? 이 강의에서 학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미스터 레카! 촬영을 중단하시죠. 배우를 바꿔야겠어요. 촬영 중단이라뇨? 안 됩니다. 아직 극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나나나나나. 또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야. 괜찮아 나나. 나? 나나나나. 수업나나의 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이군. 축하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곧 합격한 배우가 될 거예요. 졸리나나 원숭이에게 고마워하도록. 나... 역시 이것도 산인의 함정이었군요. 응? 학생은 왜 멀쩡한 거지? 정말이지, 교환 하나가 안 되는 열등생이군. 용 요괴 전하! 당신의 요술은 소인의 요란 임법에 비하면 잔기교에 불과하죠! 제가 모두를 깨우겠어요! 요란! 공수도! 전기 단옥 수도! 연타세! 닌자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해. 어떤 역경에도 깨지지 않고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기악 견습 닌자, 어떻게든 네 자아를 지키도록 해. 신이 바뀌었잖아? 닌자 영화인가? 아니요, 지금이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다만 배우님들에게 사소한 변화가 생긴 것 뿐이죠. 조화교수 나나님, 이제 당신이 악당 역을 맡아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짓이죠? 카메라를 끌고 있잖아요. 꺼요! 컷! 촬영장에 제가 있는 한 감독은 바로 접니다. 자, 배우님들. 고조된 액션 씬으로 이 답없는 영상을 살려주세요. 저도 그걸 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나, 이 열등생들. 끝까지 내 수업을 방해하겠다면 지도 나나를 보여줘야겠군. 조교 나나들이여, 총! 이제 닌자의 깨우침을 얻은 협객은 온갖 독설에도 물러서지 않네. 정의의 겁나는 요괴의 피로 물들고 자유로운 학부는 모든 통제에서 벗어나리라! 진짜요? 저도 합류해야 해요? 넌 열등생은 인자가 될 수 없는 운명이야. 그러니 순순히 졸리나나 원숭이가 되는 행복을 즐기라고. 운명이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닌자의 칼날이 인과를 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인과를 끊어내야 한다고요! 맞아요! 야, 문법을 사용해! 직선으로 만들어주마! 만고불변의 승리를 이어가리! 응? 승리는 정해졌다! 피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 넌 안 돼! 급수! 상하가 팍끼리! 인간의 몫이다! 인간의 몫이다! 급수! 두렵지 않아! 그림자처럼! 승리는 정해졌다! 인간의 몫이다! 자신 있다 이런 것. 절호의 기회. 숨을 볼 수 없다! 급수! 피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 느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 독설로 사람을 해치던 요괴는 패배했고 극악무도한 계략은 간파됐네. 협객이 학부에 내린 재앙을 없애자 축제는 지난 날의 빛을 되찾았노라. 비약견 승민자, 이제 마지막 대사를 읊을 시간이야. 아니, 이 비겁한 악기야! 이 독설에도 이 기학연습 닌자는 쓰러지지 않았어! 닌자의 대승이라고! 이 녀석도 작동을 멈췄어. 꼭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럼 두꺼비 닌자, 이제 모든 걸 털어놓으시겠어요? 배우님들도 눈치챘나 보군요. 그럼 각본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종이접기 아카데미에 일어난 최악에 관한 일입니다. 배우님들은 민바이러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게 졸리나나 원숭이의 실체인가요? 네, 민 감염은 일종의 전파 현상입니다. 그건 인지의 정보 입자에 영향을 미쳐 특정 사물에 대한 감염자의 감각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죠. 마치 영화의 이펙트처럼 말이에요. 멘트, 음악, 영상, 이 모든 게 전파 매개체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사물에 호기심을 갖는데 민바이러스는 그 허점을 노려 침투하게 되죠. 현실 속 민 감염도 개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꿈 세계에서는 인간이 유인원으로 변하는 악몽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산이는 우선 사악한 유물들이 장식된 매개체를 널리 퍼뜨리게 했어요. 오락으로 위장해 닌자들의 마음속에 요술의 씨앗을 심은 거죠. 그리고 스승의 신분을 빼앗아 변습 닌자들을 모욕해 그들 마음속에 요술의 효력이 나타난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종이조끼 마을의 견습 닌자들이 요괴에게 동화되어 상인의 꼭두각시가 될 거예요. 이건 정말 양심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음모라고요! 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것도 대본 속 대사인가? 이 배우님의 대사가 난해하긴 해도 전반적인 스토리 흐름은 정확하답니다. 두꺼비 닌자, 진실을 밝혀냈으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죠? 지나가는 감독일 뿐인 제가 어떻게 경거망동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악당을 꺾으려면 여러분처럼 실력 좋은 주인공에게 기대야 하는 법이죠. 교수 나나는 대리총장 교수 나나님께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제게 설명을 듣느니 직접 총장실로 가서 물어보는 게 빠를 거예요. 그럼 다음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분량도 또 남아있나요? 배우님, 제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나요? 이쪽으로 와 각본을 골라보시죠. 정말요? 감사해요. 선수각에서 대체할 시간이 다가왔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 다들 각자 닌자 발걸음을 사용하도록 해. 냄새는 괜찮은데. 학생 여러분, 사전에 약속도 잡지 않고 노크도 하지 않은 여러분이지만 그래도 환영합니다. 나랑 쓸데없는 말은 됐고 당장 대답하세요. 당신이 원숭이 통치자 산인의 요괴 총장이죠? 옆에 있는 학생이 통역 좀 해줄래요? 간단히 말하자면 종이접기 아카데미에 나타난 민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학생들의 마음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거야. 교수 나나님, 그 바이러스가 바로 졸리 나나 원숭이에요. 그걸 퍼뜨리고 있는 게 교수 나나님 아래에 있는 교수 나나고요. 그 단위로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인정이 빠르시네요. 이건 역시 원시 박사의 음모였던 건가요? 음모? 나나나, 페라코니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군요. 돈 냄새만 진동하는 이 돈의 낙원이 박사의 숭고한 인류 실험에 어울리기나 하겠나요? 여기엔 2급 연구 유인원인 나뿐입니다. 난 졸업과제인 밈에 기반한 이 실험을 끝마치기 위해 페라코니에 왔죠. 과제는 아주 순조롭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졸리나나 원숭이를 좋아하고 있고 특히 학생을 필두로 젊은이들에게 인기예요. 머지않아 그들은 새로운 공감과 꿈세계 졸리나나의 순간을 만든 후 그 세계를 발전시키고 확장하고 진화시키겠죠. 원숭이 통치 오기, 천하의 중생을 해친 게 고작 수백 요괴 야행의 사악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고요? 응? 학생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군요. 날 욕하는 건 아니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회기실험의 위대함을 모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죠. 학생들은 바나나가 어떻게 번식하는지 압니까? 최악의 인술이네. 맛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상품 바나나는 무성 번식으로 자라죠. 씨앗도 꽃가루도 없고 같은 뿌리로 새싹을 키워야 해요. 정답입니다. 오엠버 기원전 지식학회는 인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바나나를 길러냈죠. 그게 바로 황금빛 졸리나나입니다.
황금빛 졸리 나나는 과일 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했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고 껍질에선 매혹적인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죠. 그 덕분에 우주에 있는 바나나 농장의 밤이 황금의 순간처럼 빛났어요. 하지만 결국 멸종했잖아요. 맞습니다. 인공 번식만 가능한 졸리나라는 진화할 가능성이 없었고 동일한 유전자라서 같은 문제점이 생겼죠. 치명적인 우주 진균이 생산 라인을 따라 전파됐을 때 온 우주를 장악하고 있던 이 종은 불과 몇 개월 만에 멸종하고 말았어요. 그건 인류도 똑같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졸리나라의 전신은 원래 본신력이 무척 강한 초록빛 야생 바나나였답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이 페나코니처럼 더 다채로운 빛을 뿜어냈겠죠.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허접한 모방을 선택했어요. 빌딩을 세우고 도시를 만들고 화폐를 찍어내고 우주시장의 퍼즐 조각이 되겠다고 자원했죠. 획일적이고 와르르 무너져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버린 황금빛 졸리나나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건 잘못된 교육나라 때문입니다. 박사님은 잘못된 길로 빠진 세계를 잠재력으로 가득한 배아로 되돌리고 다시 성장할 기회를 주시고자 했죠. 그게 바로 회귀실험입니다. 하지만 전 그 은하계를 가봤어요. 행성 하나하나를 둘러봤지만 그 어디에도 말할 수 있는 닌자는 없었고 전부 요괴들 뿐이었죠. 당신은 그게 그들의 원래 모습이 아니란 걸 알고 있잖아요. 조금 전 당신의 반려포로 기어간 원숭이는 몇 년 전만 해도 평소에 술을 직접 담가먹는 선원이었죠. 열매를 위해 저 멀리서 다른 무리와 싸우는 원숭이는 그 행성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인간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한낱 원숭이가 되고 말았죠. 내 착각인가? 학생 말포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군요. 아니면 이 상황을 보고 있자니 과거가 떠오른 건가요? 박사님은 천재입니다. 그분의 이상은 아주 숭고해서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테죠. 하지만 평범한 인간은 비현실적인 환상에 빠져 문명 진화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재능이 있고 물건마다 각자 가치가 있는 법. 아직도 그 정도 지식을 깨우치지 못한 건가요? 박사의 실패작이요. 당신의 음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왕! 내가 왜 캠퍼스에서 소라를 피우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었는지 또 여기까지 유인했는지 압니까? 종이접기 아카데미는 언제 버려도 그만인 배양판이에요. 다만 그걸로 실험실에 있는 해충을 박멸할 수 있다면 그건 제 가치를 다한 셈이겠죠. 노나나! 시간이 다 됐군요. 이만 수업을 끝내도록 하죠. 아주 훌륭해. 이렇게 훌륭한 영혼 지금 막을 내리는 건 너무 아깝죠. 자, 배우님들, 장면을 바꿔볼까요? 무슨 짓이지? 기억하는 자! 프로듀서님, 시킨 일을 다 했으니 약속대로 이 볼품없는 저주를 풀어주시죠.
시킨들? 아니지. 미스터 레카, 교화 나나가 안 되는 저 원숭이들을 넘기게. 그래야만 시킨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법이니. 그렇게는 곤란하죠. 여러분이 가족의 감시를 피해 아카데미에 잠입하게 돕고 제일 골치 아파하던 레인저까지 해결해드렸다니. 이제 배우의 소유권까지 내놓으라뇨? 그들은 손에 꼽는 뛰어난 배우입니다. 게다가 아직 발굴해야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급히 촬영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미스터 레카, 지금 이건 협상이 아니래. 내게 포로와 협상할 이유는 전혀 없지. 시스템 시간으로 3시간 후면 자네도 이 학생들처럼 졸리나라 원숭이가 될 거라래. 감독 생활을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순순히 놈들을 넘겨. 엔지, 거절하죠. 교수 나나님, 제가 왜 여러분의 소나기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박사의 행방을 찾아낸 점은 인정해 주지. 하지만 우리를 비행하면서도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여기다니 너무 거만한 거 아닌가? 실험 동물을 기준으로 삼는다 해도 자네는 자질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대감독! 안타깝게도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든 건 멋진 영화를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애초에 전 예술에 몸과 마음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당신의 위협 따위나 아무런 타격이 없죠. 제작진에게 촬영이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진정한 감독은 자막 속 이름에 고인 표시가 붙는다 해도 카메라를 끄지 않는 법입니다. 결국 너도 헛된 꿈을 위해 발악하는 불쌍한 원숭이구나. 그럼 몸과 마음을 바칠 준비라 하게. 증오는 모든 약자의 약점이다. 이런 바나나, 또 이러는군. 이건 제가 졸리나나 원숭이에게 배운 전부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깨달음은 모두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물질의 미묘한 변화에 달려있어요. 조금만 손을 써도 그것들은 생겨나고 사라지게 되죠. 심지어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기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깊이 생각하는 행위가 점프라는 간단한 동작보다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헛소리야. 난 다른 곳을 둘러보고 오지. 그러세요. 아, 잠깐만요. 어딜 가시려고요? 내부 추천으로 어렵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드렸으니 더 이상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최소한 남에게 총구를 겨누주는 맛이라고요. 고마워, 무명객 시스터. 네 입김이 이렇게 셀 줄은 몰랐군. 은하 열차가 벌써 원숭이 쪽까지 개척한 건가? 저도 그렇게 재능이 있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조교 나나님이 저더러 뛰어난 인재라면서 오자마자 높은 등급의 회원증을 주더라고요. 잠깐! 생각하길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동아리에서 저보고 재능이 있다고 한 건가요? 딱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 시스터, 조금 전에 넋을 잃고 듣던데. 그냥 듣기만 한 거지 믿진 않았어요. 말에 운율조차 없는 걸로 봐서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게 확실해요. 그나저나 여긴 어떻게 찾으셨어요? 진심으로 원숭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당연하지. 이런 바나나 같은. 갤럭시 레인저들은 다 그래. 원숭이만 보면 다들 증오심에 돌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명수배자를 쫓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경장옷을 입고 있는 거구나. 아, 아니 아니. 실은 이분이 지명수배자야. 어? 네가 잘 설명해줘. 난 주변부터 둘러보고 올 테니.
수상한 점이 전혀 없다니. 무명객 시스터, 잠깐 따로 얘기 좀 할까? 따로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 괜찮아, 마치 세븐스. 먼저 얘기해. 난 저쪽에서... 하여간, 겨우 달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설마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지버치와, 유명한 무명객 시스터. 그쪽 상황은 어때? 언제부터 원시 박사를 주시한 거지? 원시 박사요? 정보를 교환하러 온 거죠? 먼저 아는 걸 털어놓으세요. 역시 예상대로네요. 그럼 부트일 씨는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뭔가 찾은 게 있나요? 아니, 전혀. 그래도 상관없어.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지만 해결 방법은 언제나 하나거든. 너도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으니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화끈하군. 좋아. 잘 때려 부수자고 만들어주세요. 아, 전 그냥 농담이었는데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바나나, 이건 농담이 아니야. 저들이 컴퍼니의 개였다면 줄을 세워놓고 쏴버렸을 거라고. 하지만 여긴 온통 젊은이들 뿐이잖아. 어떻게 저들을 곤란하게 하겠어? 원시 박사는 남을 관역으로 삼는 악행을 수없이 저질러왔어. 비슷한 계략에 당하는 건 한 번으로 좋게. 근데 부트일 씨는 또 함정 속으로 뛰어들려 하고 있잖아요. 혹시 권총이 폭발하는 걸 본 적이 있나? 때맞춰 사용하기만 하면 탄창을 다 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지. 이 동아리 뒤에 무슨 바나나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꿈이 흐르는 암초의 잡음으로 보면 상대가 이곳에 관심이 있는 건 분명해. 우리가 움직이면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뾰족한 수가 없다면 내 계획에 따르라고. 나름 일리 있는 말이네요. 우선 서두르지 말고 몬타나를 만나러 가죠. 부드러... 나나! 왜 도망가는 거야? 나도 장난치고 싶었는데. 마치 세븐스, 이제야 왔구나. 마침 잘 됐다. 다시 한번 소개할게. 이분은 부트일 씨야. 전에 오해가 있긴 했지만. 괜찮아. 생각해보니 페나코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놀라지 않는 게 맞겠더라고. 맞아. 나도 몇 번이나 지명 수배자가 됐었거든. 오늘 졸리나나 회에서 대단한 분이 강의를 한다고 했지? 어때? 지금 가도 안 늦을까? 또 틀렸어, 마치 세븐스. 그건 강의보다 더 대단한 거야. 굳이 따지자면 현령이나 마찬가지지. 이제 우린 진짜 졸리나나 원숭이를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바나나, 가짜 버전도 있는 거였나? 그게 아니라 졸리나나 원숭이가 순식간에 인기를 얻었잖아요. 원숭이의 기원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유일한 근원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저희도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마구잡이로 정의되지 않은 본질로 돌아간 졸리나나 원숭이를 말이죠. 무슨 말인진 모르겠지만 엄청 대단할 것 같아. 캠퍼스에도 몇 차례 현양에 참가해본 학생들이 있어. 참가해보니 어떻대? 별말 없더라고. 근데 뭔가 세계의 끝에 다녀온 것 같았어. 다들 하나같이 엄청 행복해 보여서 진짜 부럽더라. 재밌군. 상대를 손봐주고 싶은데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하나. 아, 잠깐만요. 또 뭘 하려는 거예요? 이봐, 눈이 먼 거... 이봐, 형씨!
뭐야? 저렇게까지 텔레비전을 봐야 한다고? 아, 다시 오셨네요? 이게 몬타나가 말했던 현령이에요. 뭐랬더라? 졸리나나 원숭이를 만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조교 나나와 연결되는 거라고 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 졸리나나 원숭이를 보고 싶어하는 회원이 한 분 더 는 거. 아니, 나뿐이야. 으이, 또 어물쩍 넘어가려고야? 졸리나나 원숭이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연결이야. 그나저나 못 빼던 얼굴이긴 한데 일반 회원은 아니시죠? 그래, 다들 나더러 재능이 있다더군. 네? 재능이 있다뇨? 내 이름은 마치 세븐스, 호모 하빌리스 244야. 아, 당신이셨군요. 근원에 들어갈 잠재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곁으로... 잠깐, 무슨 짓이에요? 멍청한 사람은 순응하고 똑똑한 사람은 반격하는 법. 나 대신 밖을 지켜줘. 아, 잠깐만요!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나 빨리! 뭐야! 진짜 재능이 있는 거였어? 답은 간단해요, 아가씨. 이분은 현장에 있던 그 누구보다 더 과거로 돌아가길 바랬거든요. 무슨 바나나 같은 상황이지. 이게... 또 뵙네요, 선생님. 내가 가봤던 제일 허름한 바도 여기보단 멋지겠고. 아름다우면서 헛된 미래를 만드는 건 구차한 수단이자 졸리나나 원숭이. 많은 회원들은 이곳에 와서 진리, 행복, 평안. 하지만 여기에는 답이 없고 오직 질문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걱정 마시죠.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메가주스를 끊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